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하세요. 마리쓸TV의 마리쓸입니다.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연 막바지 연습이어서 영상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요.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 적이 있거든요.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제가 파티를 너무너무 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지인들을 일단 초대를 하고 지인들이 올 때 본인의 지인 한 명씩을 데려오도록 했어요. 이건 네트워킹 파티 같은 개념이죠. 기획, 준비, 사회, 뭐 공연 혼자서 다 했던 파티인데요.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 다시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, 지금까지도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중한 추억입니다. 장소는 제가 클럽 같은 데 빌려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장소 대여비도 많이 들고 회비가 점핑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비를 걷어서 최소한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준비하고 이러지는 못했고요. 그래서 사전에 밥도 먹고 오라고 안내를 했었고,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강사로 일하던 학원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장소 대여하고 밀어보 앰프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. 마리쓸TV. 실제로 그때 파티에 오셨던 제 지인분들 중에 여기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한 분은 자기 동창생들 모임에서 야 우리 지인 한 명씩 데려오자 해서 약간 네트워킹 모임처럼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, 또 한 분은 저보다 좀 더 일을 크게 벌리셔서 지인을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몇 명이고 데려오도록 한 거예요.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. 총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파티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오셨던 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서 그때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요. 유튜브용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에 만들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나 퀄리티는 이해 좀 해주시고요.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, 그런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아 이거 멘트. 마리쓸TV.
goe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,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's night that was so deep. No. Marisol TV. 네, 잘 보셨나요, 여러분? 오랜만에 보니까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. 올 한 해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요. 여러분도 건강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 내년에 우리 같이 파이팅 넘치게 신나게 달려보도록 해요. 구독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오랜만에 구연동 한번 해봐야겠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마리솔 TV.